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함께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돈이 문제인데 생색도 났고 표도 얻고 보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조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산 분담은 현행대로 하고 친환경 식자재 문제는 지자체 고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모두 공약한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자는 입장입니다. 지방자한테 공약으로 그 아이들을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충청북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단계별 실시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초중 특수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도와 시군의 부담이 400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고교까지 전면 확대할 경우 174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시군에서 의견도 대다수가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많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계별 실시로 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첫 해는 3학년, 이듬해는 2, 3학년, 그리고 3차 연도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시종 지사도 무상급식 고교 확대는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서울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예산안 의회 제출이 임박한 만큼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